장과 관련해서 하나들 더 언급을 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심플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예요. 심플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공부하신 분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기초 과정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중급에도 있고 여러 번 등장하는 말이죠. 이거는 2세대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2세대인 이더리움, 이스리움에서 처음 이제 제시한, 처음 제시한 건 아니에요. 사실 비트코인 1세대에도 이 개념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형화하고 체계화시킨 거는 이스리움 들어와서부터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체계화했죠. 그런데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지 않고 심플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간단한 거는 미디엄 아티클이 있어요. 미디엄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즈 여기 있군요. 보시면은 요 18번째 주제입니다. In OpenSea에서 You may forget smart contract. Smart contract는 뭐 잊어도 좋다. 잊어도 된다는 겁니다. 요 글 내용이 한 두 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왜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지 않고 심플 컨트랙트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을 만들었는지 조금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수업 시간에도 제가 몇 차례 언급을,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초와 중급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관리가 안 돼요. 한마디로 제어 관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코드를 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의 시한폭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복잡해요. 복잡하고 쓰기도 힘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프로그래머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터지기도 몇 차례 터졌습니다. 대형 폭탄이 터지기도 했죠. 근데 심플 컨트랙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플 컨트랙트는 굉장히 단순하고 이거는 이제 오픈소스로 진행되긴 합니다만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많이 이용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아주 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목적은 이행의 강제성이잖아요. 내가 계약한 내용이 반드시 이행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훨씬 더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심플 컨트랙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온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는데 가온은 이제 한국 표현으로 옛날 옛 표현이죠. 가운데란 뜻이에요. 가운데. 가온이라고 하는 수도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의사지능.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인데 아주 단순한 인공지능이고 이건 싱귤러예요. 싱귤러. 하나의 가온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컨트랙트들을 다 제어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상당히 좋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이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매일같이 수백만 건은 아니겠고 수십만 건의 계약들을 다 이행을 하게끔 하느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일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가온이 하루에도 수십만 건, 많으면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체결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계약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온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를 스페셜 펄퍼스 수풀이죠. SPS. 그죠? 그걸 가온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실제 가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각각의 단계를 보고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가온 있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싱귤라 인텔리전스. 오서 바이
파블릭. 네. 마찬가지 오픈소스입니다. 그렇죠? 오픈소스로서 대중이 참여해서 작성하는 하나의 단일의 인텔리전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도이죠. 진짜 지능은 아니죠. 수도. 의사지능, 가짜지능, 뭐 준지능 이런 뜻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같이 이게 어떻게 가온이 동작하는지를 같이 한번 요 단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세 번째 필더의 값 중에 하나를 불러와서 얘를 가온 서버의 주소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필드 보면 세 번째 필더니까 이거잖아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이 부분입니다. 다른 그림도 하나 있지 싶은데 여기 있네요. 세 번째 필더. 여기다가 네트워크 프리피스 중에서 세 번째 필드 16진수 4개, 그죠? 여기다 이 중에 주소 중에 하나를 쓰는 게 가온 서버로. 그리고 네 번째 주소 있죠? 요 네 번째 주소에다가 각 계약의 양식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필더도 65,536개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작성 가능한 양식의 수, 계약의 수가 65,000여 개의 계약의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차량 구입 계약, 부동산 집 판매 계약, 혹은 뭐 농산물 무슨 계약, 또 무슨 계약, 무슨 계약에서 그 계약을 표준화시킵니다. 표준화시킨 양식이 65,000개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배추를 밭대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1년 뒤에 배추 수확물을 내가 구매하기로 했다. 그것도 계약이죠. 그건 배추 계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농산물 계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표준화된 것을 여기다 저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단계는 아직까지 안 나왔네요. 일단 이제 주소 세 번째 필드에 저장하는 것, 그렇죠? 세 번째 필드에다 가온 서버를 세팅하는 겁니다. 일단 이 가온 서버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더미 지능이에요. 그리고 백지 상태의 지능입니다. 이제 얘를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겠죠. 두 번째 단계는 딕셔너리 오브 폼즈, 그래 폼 양식들의 딕셔너리 사전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심플 컨트랙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할부 판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의 종류, 그죠? 그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판매 계약은 판매 계약 양식이 있을 거고, 자동차 할부 계약은 또 그 나름대로 양식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대로, 그 의료 수술할 때의 어떤 병원과 환자 사이의 계약도 있죠. 뭐 다양한 계약들이 있는데 그러한 표준적인 양식들을 만듭니다. 그 표준적인 양식들이 들어갈 사전 역시 이것도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아직 어떠한 내용도 적히진 않았습니다. 이 가온 서버도 아직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스텝 1과 스텝 2에서 다음에 스텝 3에서 이제 계약서들을 작성해서 여기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목마른 사람이 운을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최초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키밸류 양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키밸류라고 하는 것은 키가 제목이고 밸류가 값이죠. 그래서 제목이라는 키의 밸류는 차량 할부 판매 계약이 될 거고 뭐 가능하다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구매자를 키로 해서 누구, 판매자 누구, 인도 날짜 누구, 가격 어떻게 이렇게 쭉쭉쭉쭉 키밸류 정식으로 적는데 거기에 이제 반드시 이제 포함되어야 될 것이 3번이네요. 3번.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validate와 evidence 필드를 넣어야 됩니다. validate는 누구냐니까 누가 이 계약의 이행 상태를 체킹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 상태를 누가 검증하느냐니까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자동차 그 자체가 계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 내용은 여기에 좀 기술되어 있으니까 요 미디엄 아티클 먼저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난 뒤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에비던스도 있어요. 에비던스는 뭐냐니까 이 판매한 이걸 계약의 이행 상태를 검증하는 누군가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판단할 것인가 이게 에비던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에게
백립을 주고 차량을 팔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은 앨리스가 밥에게 실제로 백립을 받았는지 아니죠. 그러니까 밥이 앨리스에게 실제로 백립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누가 확인하느냐니까 바로 그 자동차 그 자체 판매 대상인 자동차가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면은 오픈AI 플랫폼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머신이죠. 머신과 개념 역시도 지설이잖아요. 지설은 누구나 어떤 지설이든 어떤 의사지능, 유사지능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IP 주소가 있고 고유한 웹 오브젝트가 있죠. 따라서 자동차 자체도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작성하는 거죠. 루아라고 하는 언어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증거는 무엇이냐? 증거는 밥이 앨리스에게 돈을 줬으면 뭐 돈을 줬다는, 뭐 송금했다는 뭔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바람직한 거는 우리 오픈AI 플랫폼에서는 화폐, 화폐들도 제각기 다 고유한 IP 주소와 그리고 웹 오브젝트를 가지죠. 그죠? 돈을 줬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줬는지 그 돈의 IP 주소를 제공하면 되겠죠. 그럼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럼 차량에 할당된 웹 오브젝트는 밥이 제공하는 그 돈의 고유한 IP 주소를 보고 그 IP 주소의 소유자가 밥에서부터 앨리스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자동차 그 자체에다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웹 오브젝트에다가 소유자가 앨리스에서 밥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기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혹시 뭐 이전 강의를 다 건너뛰고 지금 제 수업을 제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도대체 제 인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오셨다 그러면 블록체인 기초과정, 중급과정 거쳐서 오픈넷이라고 하는 고급과정, 대학원 과정이에요. 들어오셨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무릎을 탁 치겠죠. 아하 그렇구나 하고. 그죠? 자, 세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이 컨트랙트 폼을 딕셔너리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좀 전에 말했던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일 먼저 어떤 계약을 하는 사람,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컨트랙트 폼을 만들어서 이 폼 딕셔너리,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브랭크 딕셔너리, 그죠? 여기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냥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아는 둡니다. 받아두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도 폼을 보낼 거고 두 번째 사람도 폼도 보내고 세 번째 사람도 보내고 계속 보내겠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자동차 판매한 사람들이 각자 작성한 폼들 뭐 수백 가지가 모일 거고 부동산 판매한 사람들이 작성한 폼들 수백 가지가 모일 거고 농산물 판매한 사람들의 폼들로 수백 가지가 모이겠죠. 그것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얘는 농산물 계약서, 얘는 부동산 계약서, 얘들은 자동차 계약서 분류를 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머신러닝으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원래 머신러닝의 최초 용도가 바로 그런 분류에 있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고급 기술이 들어갑니다. 같은 머신러닝이라도 조금 고급적이죠. 뭐냐니까 수백 개의 자동차 판매 계약서들 중에서 표준이 될 만한 양식의 폼을 구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구글에서 말하는 딥드림 같은 알고리즘이죠. 구글 딥드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그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표준 양식들, 자동차 판매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매칭되는 표준적인 양식,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매칭되는 표준적인 양식들, 각각의 양식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양식들 각각에 이제 IP 주소를 할당하는 거죠. 여기 할당되는 IP 주소가 바로 여기 있는 네 번째 필드, 이 녀석입니다. 여기 65,536개의 주소들 각각에 대해서 폼 양식들을 하나씩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 서브넷 아이디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계약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컨트랙트가 아니라 컨트랙트죠. 컨트랙트. 그리고 이제 실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들도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바비 앨리스에게 자동차를 팔았다. 혹은 앨리스가 밥에게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계약이죠. 그 하나의 계약이 들어가는 위치가 인터페이스 아이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브넷 아이디에는
폼 양식이 어떻게 되죠? 자동차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폼에서 고유한 아이디, 계약 아이디로서 바비 앨리스에게 자동차를 판 계약건이 여기 인터페이스 아이디 2048승이죠. 그런데 앞에 16비트는 남겨놓습니다. 남겨두고 뒤에 48비트, 그죠? 2048승 개의 계약서를 다 여기다 기록할 수가 있죠. 2048승이라고 하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동차 계약을 수백만 년 동안 기록하고도 남을 거예요. 자, 그것이 이 컨트랙트를 IP 할당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제 컨트랙트 폼의 딕셔너리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표준적인 양식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표준 양식들의 폼을 정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략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은 각각의 계약에 부합하는 가장 표준적인 양식들이 자리를 다 잡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판매는 오직 하나의 양식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각 국가별로 그 법과 제도가 다른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 국가별로 법과 제도가 다른 경우 그때 각 국가의 폼을 바로 비워뒀던, 여기 비워뒀었죠. 16비트. 그죠? 첫 번째 필드. 여기다가 양식을 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48비트만 우리가 실제 계약들 각각의 고유분으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단계죠. 머신러닝입니다. 가온. 이 가온이 뭐예요? 이 가온이 하는 역할이 실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오브젝트예요. 그냥 웹 오브젝트이고 수도 인텔리전스입니다. 얘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은 이제 기본 가장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시켜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전 세계에 발생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어떤 이행 상태를 판단하고 강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가온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란 말이잖아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실행한다고 해서 가온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